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오려서 깎아내고 또 다시 나무를 박아서 무기력한 칸초가 아니라 탐방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준비물은 피나무입니다. 나무 위에 그림 그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독자분에게 제페토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제페토가 뭔지 아세요? 제 가까운 지인은 어린이 동화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페토는 항상 손자를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어린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빌었더니 어느 날 그 나무 인형이 진짜로 말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되게 멋있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디 PC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노키오는 문제아였어요. 거짓말하고 사람 말 안 듣고 어른들 놀리고 그냥 하지 말란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꼬이고 꼬여서 고래에게 먹힙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도 아 이놈이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다가 또 고래에게 먹혔어요. 아무래도 그 마을은 고래가 좀 위험한 마을이었나 봐요. 약간 곰 출몰 지역처럼 고래 출몰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 두 명은 고래 뱃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피노키오는 생각을 했죠. 아 하느님 부처님 제가 여기서 나간다면 진짜 착한 아이가 될게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고래 뱃속이에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고래의 분수를 통해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살아납니다. 그 이후로 피노키오는 정말 착하게 행동했고 그 마음씨에 감명받은 요정이 피노키오를 진짜 사람 소년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이 나요. 이것이 바로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점은 제 말을 모두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피노키오를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피노키오가 방탕했는지 문제였는지 촉법소년이었는지 제페토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었는지 아들이랑 딸이 없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노키오 이야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페토냐면요, 나무로 인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잘렸으니까 이거를 사포를 가지고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볼게요. 요 동그란 구 모양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깎고 갈고 깎고 갈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 눈, 코, 입을 그려주고 이렇게 생긴 피자 올리브 같은 눈을 파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파볼게요. 하얀색 나무 위에 검정색 나무를 박는 기법을 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감을 하기 위해서 눈을 파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눈 뚫렸고 여기랑 코 파보겠습니다. 눈을 팔 때는 둥근 환도로 팠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칼로 파줍니다. 칼집을 넣고 그 안에 조금씩 파내면 돼요. 아, 이 과정이 진짜 집중력이 엄청 필요한데 제페토 할아버지도 이랬겠죠? 이제 여기에 이런 짙은 색깔의 월넛을 박아볼게요. 이게 또 나무의 결 방향을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색감 차이가 또 나요. 마구리 부분으로 박으면 엄청 짙고 예쁘게 표현되고 마구리가 아닌 그냥 옆쪽으로 박으면은 그냥 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튀어나온 요 놈들을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고 나면 검정색 월렛을 박아서 눈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이렇게 피나노를 꼽아주면 됩니다. 좀 잔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나무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칸초가 아니라 탄빵 완성입니다. 특유의 멍청해 보이는 표정이 심금을 울리네요. 실제로 오이를 먹이니까 반들반들 윤이 나고 빵처럼 맛있어 보이지만 씹는 순간 이빨 다 나갑니다. 기력이 빠진 듯 쭈그려 있는 모양새와 넋을 놓은 듯 전 공허한 두 눈빛은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조각으로 만나요. 안녕!